안녕하세요. 드라마를 톱파보는 잼잼 리뷰입니다. 닥터 차정숙 5화 회장님이 100억으로 돈줄 내준 거 너무 사이다였어요. 드라마인데도 괜히 눈물이 나더라고요. 진짜 차정숙 같아 든든한 친정아버지가 생긴 느낌이랄까? 회장님이 사후체험, 유체이탈 그게 무엇이 됐든 판타지 같은 경험을 하지 않았다면 볼 수 없던 것들을 봤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사실 차정숙이 회장님께 속옷 선물을 했을 때 제가 회장님이었어도 너무 감동했을 것 같아요. 닥터 차정숙 5회 최승희의 딸 최은서가 서인호의 딸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최승희의 딸 최은서가 서인호의 딸일 것 같긴 했지만 설마 드라마가 그렇게까지 꼬았을 리가 싶었어요. 근데 친절한 작가님 딱 5회 만에 속 시원하게 밝히셨더라고요. 그리고 최은서는 6회 예고에서 서희랑에게 무슨 일이 생겨도 멘탈을 꼭 붙들어매라고 말했는데요. 입시 관련해서 멘탈 챙기라고 한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분명 너와 난 자매야 이런 류의 이야기를 언제든 하겠다는 자기만의 경고겠죠. 그런데 최승희와 서인호의 불륜관계를 알게 된 사람이 한 명 더 늘었습니다. 바로 로이가 서인호와 최승희가 몰래 만나는 걸 목격했고 서인호에게 아내를 기만하는 행동은 그만두라고 경고했죠. 서인호와 최승희의 관계를 살짝 의심하기만 했던 차정숙에게 두 사람의 불륜을 말하게 되는 사람은 과연 로이가 될까요? 아니면 서희랑이 될까요? 그럼 5회 리뷰 및 6회 예고편 분석 바로 시작할게요. 정숙이 드디어 첫 월급을 받았습니다. 너 위해서 다 쓰라는 펑펑 쓰라는 친정엄마의 말과 달리 정숙은 첫 월급으로 가족들 선물만 샀더라고요. 아들 손목시계, 딸 뭉크 화집, 남편의 넥타이, 친정엄마의 용돈, 시어머니 속옷 세트. 가족들 선물만 사고 왜 자신을 위한 선물은 하나도 안 산 거야 하고 답답해했는데 생각해보니 차정숙에겐 의사라는 꿈을 이루며 살고 있는 것 자체가 선물이겠다 싶더라고요. 월급으로 무언가, 날 위한 무언가를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월급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정숙에게 너무 큰 의미였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정숙이 병원에 계속 다니기 어렵게 하는 상황들이 발생했습니다. 정숙은 CPR 도중 환자 몸에 손을 대다가 감전사고로 기절을 했는데요. 서인호는 쓰러진 정숙을 보자마자 달려가 공주님 안기로 들고 옮겼습니다. 아니 실력에 받쳐줘서 용감한 로이가 정숙을 공주님 안기로 옮겼다면 참 좋았을 텐데 아쉽게도 그 순간 그곳에 있는 사람이 서인호였어요. 바람은 펴도 남편은 남편이다 이거일까요? 덕분에 병원에는 차정숙과 서인호가 썸타이는 사이라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한편 최승희는 서인호가 정숙을 안고 달려가는 것을 목격했고 정숙과 자신에게 같은 팔찌를 줬다는 것까지 알게 됐죠. 설상가상 두 사람의 스캔들까지 들었고요. 질투가 폭발한 최승희는 지휘를 이용해 아주 대놓고 정숙을 괴롭혔어요. 거기다가 살인자 환자가 병원을 이탈하는 사건까지 발생해버렸습니다. 남편의 폭력으로부터 딸과 자신을 지키기 위해 남편을 독살한 것으로 보이는 환자는 딸이 보고 싶어서 병원을 이탈했습니다. 택시기사의 신고 덕분에 환자는 다시 돌아올 수 있었지만 차정숙은 임종원 과장의 호출을 받습니다. 민폐를 끼치기 때문에 나이 먹은 레지던트를 기피하는 거다. 젊은 사람이 잘못하면 실수지만 나이 먹은 사람이 못하면 무능이라는 말 너무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차정숙의 말처럼 나이가 많다고 해서 실수까지 무능으로 취급받는 거 억울하잖아요. 저도 아직 배울 게 많은 1년 차일 뿐입니다 라는 정숙의 말이 이 세상이 기회를 주는 것에 얼마나 야박한지를 다시 한번 느끼게 되더라고요. 병원에서는 바보가 따로 없고 몸은 안 따라주고 입시 앞두고 있는 딸에게 도움도 주지 못하고 있고 쓸모없는 사람이 된 것 같다. 이걸 계속하는 게 맞는지 고민된다는 정숙의 말에 로이는 그만두세요 그럼 이라고 답했습니다. 로이의 대답 전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인형에 눈알 붙이는 것도 20년 만에 하면 쉽지 않을 텐데 의사 이름 말할 것도 없으니 자신 없으면 하루빨리 그만두는 게 낫다라는 말이 아니다 잘하실 수 있을 거다 뭐 이런 어줍잖은 위로가 아닌 정국이 스스로 생각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해주는 답변이었던 것 같아요. 로이 일부러 이렇게 말한 거잖아요. 정숙이 이 정도 각오도 안 하고 시작한 게 아니라는 거 알고 있고 정숙이 포기하지 않을 거라는 걸 믿고 있으니 니까요. 그런 마음으로 병원에 있어봤자 배울 것도 없다며 상큼한 표정으로 약속했다고 택시 타고 가버리는 로이 완전 제 취향이에요.
정숙은 결국 병원을 1년간 휴직하겠다고 서인호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회장님, 차정숙이 전문의가 되는 거 보겠다며 구산대 병원에 100억을 투척해버렸는데요. 회장님은 심정지가 왔을 때 유체이탈 같은 경험을 하게 됐고 자신을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음을 알게 됐습니다. 누구 하나 자신이 살든 죽든 관심 없는 상황에서 끝까지 환자를 포기하지 않는 정숙의 모습을 봤고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낫다는 생각으로 수술을 하기로 결심했죠. 죽다 살아나봐서 아는데 끝까지 살아남아서 후회 없이 하고 싶은 거 다 하라는 정숙의 말이 회장님께 뭉클함을 줬을 것 같아요. 환자가 장루를 하지 않게 됐을 때 정숙은 진심으로 기뻐했습니다. 환자를 위한 속옷 선물은 진짜 너무 세심해서 감동적이더라고요. 제가 환자라도 저런 의사 너무 고마울 것 같아요. 물론 정숙의 이런 행동이 정숙의 원래 성격이기도 하겠지만 전 정숙이 아팠을 때 로이에게 받은 따뜻함을 다른 환자들에게 돌려주는 거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로이도 정숙의 치료를 위해 온몸을 던졌고 정숙이 좌절했을 때 수술실 견학도 해줬고 진심을 다해서 위로해줬고 수술이 잘 됐을 때 누구보다 기뻐해줬고 아무 조건 없이 정숙을 염려해줬으니까요. 장로하게 되면 속옷 사이즈가 좀 커져야 해서 샀는데 이젠 필요 없게 됐으니 환불하겠다는 정숙에게 나 돈 많아서 세탁소에서 줄여 입겠다고 말하는 회장님 좀 귀엽더라고요. 병원 그만둬야겠다고 우울해하는 정숙에게 호강에 겨우 요강 두드리는 소리 한다고 말하는데 래퍼인 줄 알았어요. 나이 많다고 기죽지 말고 좋은 회사 되라고 말로만 응원하는 게 아니라 돈으로 확 기죽여버리는 정숙의 명예 친정아빠. 솔직히 정숙이 다니는 병원에 100억 기부하고 차정숙이 전문의가 될 때까지 잘 다니나 불시에 닥쳐서 확인하고 만약 정숙이 그만뒀으면 100억 기부한 거 다 회수하겠다고 한 거 이거 완전 병원 사람들한테 차정숙 괴롭히지 말라고 돈으로 협박한 거잖아요. 이제 서인호와 최승희가 아무리 차정숙을 그만두게 하고 싶어도 더 높으신 병원 관계자분들이 차정숙이 그만두지 못하도록 하게 되는 상황이 되었어요. 딸의 입에서 세컨드 자식 주제에 어떻게 감히 아빠라고 불러 이런 말 듣는 거 진짜 가슴 찢어지긴 할 것 같아요. 하지만 딸 입장에서도 왜 유부남의 자식으로 낳아서 평생을 떳떳하지 못하게 사는 느낌이 들긴 하겠죠. 거기다가 엄마가 아직도 그 남자한테 매여 있으니 더 답답할 테고요. 서인호가 차종숙이랑 이혼하고 최승희한테 안 갈 거라는 거 제 눈에도 보이는데 최승희는 왜 그렇게 순진하게 믿고 있는 건지 물론 순진해서 믿는 게 아니라 세월이 억울해서 믿을 수밖에 없긴 할 거예요. 왜 나를 낳았냐는 딸의 물음에 최승희는 너가 너무 보고 싶어서 낳았다고 했습니다. 그 마음 이해는 하겠어요. 너무 사랑하던 남자와 나의 아기가 보고 싶을 수 있죠. 하지만 사랑하는 남자가 유부남이기에 선은 지켰어야 하니까 그건 핑계가 될 순 없죠. 아이한테 상처가 된 건 확실하니까요. 6회1고를 보니 최은서는 서인호의 딸인 서희랑에게 무슨 일이 생겨도 멘탈을 꼭 붙들어매라고 말했는데요. 서희랑이 차정숙 앞에 나타나 진실을 말할 것 같지는 않아요. 하지만 서희랑에게는 진실을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최은서의 타겟은 차정숙이 아니라 서희랑일 테니까요. 아빠라고 부르지도 못하는 사람에 대한 미움이 있겠지만 그 자리가 그 아빠의 딸 자리가 못 견디게 갖고 싶기도 할 테니까요. 물론 6회에서 바로는 아니겠지만 경고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편 로이 또한 서인호와 최승희의 데이트 장면을 목격했고 서인호에게 아내를 기만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차정숙에게 무언가를 다급히 말하려는 듯 해보였는데요. 로이가 차정숙에게 서인호가 바람이 피고 있다는 걸 말할 것 같진 않아요. 서인호와 최승희가 다정하게 스킨십하고 있는 장면을 차정숙이 목격할 순간에 놓였고 그걸 막기 위해 로이가 다급히 차정숙을 불러세운 것 같습니다. 물론 왜 남편과 이혼하지 않냐고 대놓고 물어본 로이의 성격이라면 차정숙에게 바로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지만 이제 차정숙을 환자로서가 아니라 여자로 좋아하게 되고 있는 로이이기에 정숙이 상처받는 것을 원치 않을 것 같아요.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로이가 정숙이 서인호와 최승희의 스킨십 장면을 못 보게 하기 위해 로이가 정숙이 길을 지나가지 못하게 막아서며 확
폭풍 또는 키스를 해버렸으면 좋겠는데 이 드라마가 그렇게까지 손을 넘진 않겠죠? 키스를 해도 정숙이 이혼을 한 후에 하겠죠 아마? 저처럼 로이와 정숙의 키스신 원하는 분 계신가요? 그럼 전 닥터 차정숙 6회 리뷰로 돌아올게요. 지금까지 드라마를 톱하보는 잼잼 리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